난 책 속에 깨우침을 받고 창술과 검술의 본질은 바로 동술이란 걸 깨달았어. 책은 갔다 와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할 순 없지. 소인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협지사 고아파 행취입니다. 서두르자. 소생, 비록 나이가 젊지만 그래도 강호에서 몇 년을 구르며 악한 자들을 피한 적은 없습니다. 빗줄기를 그리기 어려운 법. 이 코를 알아보겠느냐? 마음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면 노력하는 방향이 잘못되기 마련이지. 제2호! 무예를 연마하기... 아니, 책 읽기 딱 좋은 날이네.